근데 익스플로어는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덱스 부분만 지우고 나머지 파일을 그대로 위치 보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을 짜잔한 파일을 다 삭제하고 삭제된 상태에서 주간모음을 돌려줘야 된다. 보안보험도 제대로 효율 높은 부분은 따로 있어요. 이제 그런 건 튜닝 시간에 하는 거고요. 자, 튜닝이 끝나면 하드웨어도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비 튜닝도 했다. 그 다음에는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튜닝하고 소프트웨어는 좀 다른데요. 소프트웨어는 내가 쓰는 프로그램들 중에 무겁고, 장비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속도를 많이 잡아먹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유들을 가벼운 걸로 대체를 전부 다 해주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가벼운 걸로 대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가벼워야 나중에 튜닝이나 장비가 자기 성능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묘한 현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비싼 프로그램일수록 무겁고 느려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그 일에서 딱 필요하는 그 사항만 파악을 하고 그 기능을 해결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찾으시는 분이 훨씬 나아요. 속도가 아주 빨라요. 차이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빨라요. 왜 이 차이가 나냐? 돈을 많이 받는 소프트웨어는 그걸 위해 그렇고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프로그램 덩치를 키워요. 기능도 경쟁사하고 이 차별화를 하겠다고 주선주선 많이 넣다 보니까 당연히 무거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MS 오프트도 무겁고 그 다음에 포토샵도 무겁고 일러스트 다 무겁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크롬 웹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크롬 웹스토어 들어가셔서 관련된 웹에서 서비스하는 게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브라우저를 크롬 브라우저를 쓴 상태에서 웹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쓰면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웹에서 돌아가니까 PC에 설치된 프로그램보다 느릴 거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안 써보시면 좋겠고요. 실제 써보면 웹 버전이 더 빨라요. MS 오피스가 빠른 것 같아요?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가 빠른 것 같아요? 드라이브가 더 빨라요.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지만 똑같이 한번 띄워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특정한 조건에서는 다른데 그렇게 느릴 수 있는데 보통은 더 빨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최적화를 해줘야 된다. 내가 쓰는 소프트웨어를.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는 속도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겉으로 작성하고 이관하는 것은 빠른데 반대로 학생들하고 호응하는 것, 특히나 스마트폰하고 호응하는 게 느린 소프트웨어도 있잖아요. 그것들은 쓰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 겉보기 일부분만 빠른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기에서 구글 시트를 작성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게 업데이트가 돼요, 안 돼요? 학생들 스마트폰에 있는 게? 구글 시트를 여기서 작업을 하면 여기가 업데이트되면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거는 화면 변신하면 바로 업데이트가 되죠. 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확보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엑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개선한 다음에 파일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업로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나서 학생들이 그걸 다시 열게 되면 속도가 어때요? 느려지죠? 한번 주의를 뺏겨버리면 그걸 다시 잡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수업 진행하실 때. 그래서 계속 이어져 있는 소프트웨어 종류를 쓰시라. 그래서 아까 크롬 웹스토어죠. 그 다음에 서버 프로고, 웹 기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드웨어, 두 번째는 튜닝, 그리고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은 하나 더 이제 권하는 게 한키 있죠. 한키나 즐겨찾기, 단축키, 시작 메뉴 등록, 한키 이런 유들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서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솔루션, 아니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가장 신속하게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신속하게. 왜냐, 프로그램 자체는 빠른데,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으로 건너뛰는 사이 있죠. 보통 어떤 식으로 해요? 파워포인트 띄워놨다가도 어떤 식으로 해요? 뒤에다 띄워놓고 알트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동영상 곰 있잖아요.
공 같은 거 뒤에다가 공플레이어 해놨다가 이렇게 하고 동영상 보여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강의 전기라고 가지고 해결을 하신 거고, 보통은 딱 하다가 바로 튀어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되면 하는 게 뭐냐. 바탕화면 나가갖고, 그죠? 네. 화면 줄여서 바탕화면 나가가지고, 해당되는 폴더 하나에다가, 그런 분들은 또 잘 모아놓으세요. 바탕화면 폴더에다 다 모아놓은 거, 거기에서 이제 파일 실행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세요. 근데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은 또 시장님이 누구고 이러는데, 시선이 어떻게 돼요? 한번 나가면,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생각이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보면 좀 이상할 만큼 제가 단축키에 집착을 하잖아요.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단축키가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말고 키 누르면 바로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뜨니까 시선을 딴 데로 돌아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프로그램에 집중하게 하면 안 돼요. 프로그램보다는 데이터에, 그리고 데이터보다는 그것을 그것이 갖는 의미를 바로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자료 덩어리나 그다음에 그걸 구동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막 넘어가면 그게 분산이 되니까. 그런데 그걸 해결해내는 게 즐겨찾기. 그러니까 마우스로 주로 하시는 분은 즐겨찾기나 시장 메뉴에 등록을 하는데, 시장 메뉴 보통 있으면 여기 보세요. 시장 메뉴 메뉴 등록을 하면 쓰는 수준이 있어요. 제일 손을 안 대는 분들은 모든 프로그램 누르고 들어가야,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누르고 들어가야 따로 이거 쓰는 거 있죠. 이게 제일 구형. 그 중에서도 더 구형이신 분은 그 안에 그 메뉴 접는 거 있죠. 즐겨 쓰는 메뉴 사용. 그거를 해놓으면 안 쓰는 건 다 껴있어요. 보통 강의 전 준비 때문에 몇 번 만지면 앞으로 튀어나오긴 하는데, 거기 안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그거 자꾸 모아놓으면 시간이 또 가요. 그래서 이게 제일 잘 안 좋은 케이스. 요거보다 좋은 케이스가 뭐냐. 즐겨 찾는 메뉴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옵션이 무슨 옵션인지 아세요? 여러분 시장 메뉴 누르고 들어가면 메뉴가 아래쪽이 접혀 있다고요. 이 목록이 길면. 그거를 보통 때부터 아예 펼쳐져 있게 만드는 옵션이에요. 요거 하나, 두 번째는 안에 항상 가나다으로 소팅을 해놓으세요. 무슨 정렬을 해가지고. 신동갑을 타고 있을 때, 안 그러면 마우스 들이대고 막 이거 하는 거, 그것도 늦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다 순가지고 돼 있는 보험 목록 중에서 자주 쓰는 걸 어디로 빼냐, 프로그램 메뉴 안에다 넣어놓지 말고, 시장 메뉴 누르면 바로 나오는 이쪽 있죠? 이쪽 위에다 쭉 깔아주세요. 이쪽에다가. 그럼 훨씬 빨라. 누르고 바로 가니까 클릭 숫자가 훨씬 더 줄어들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더 줄이는 방법. 시장 메뉴에 있는 파일명이나 이거를 잘 살펴보셔가지고 독립된 앞글자를 갖도록 해놓으면 윈키 누른 다음에 해당 키를 그냥 누르면 바로 프로그램 실행이 들어가요. 아시죠? 뭔 이야기인지? 네. 이러면 진짜 빨라요. 그러니까 메뉴 뜨는 속도가 반짝하고 끝나는 거예요. 화면이 안 뜨진 않는데 반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키보드에서 윈키 누르고 바로 손 딱 대면 그 다음에 홈플레이어들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바로바로 돌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게 그 다음 방법이고, 이제 그거보다 더 빨라지는 거는 아까 한 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키를 쓰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프로그램을 그냥 전환을 하는데 아예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한 키를 완전히 훈련되게 쓰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한 키 말고 웹 버전으로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갖고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지금 깔아드릴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히스토리 재교육 받으시거나 킹스큐를 재교육을 받으신 분은 뒷단에가 단축키가 자동으로 깔려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설치를 안 하셔도 돼요. PC에다 프로그램을 설치를 안 하고 브라우저 안에서 단축키가 동작하도록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쓰시게 되면 프로그램을 굉장히 쉽게 이렇게 불러내고 화면을 불러내고 이걸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다. 자, 이 정도만 일단 먼저 하고요. 지금 개요니까 쭉쭉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하시는 분이 전체 스토리에 대해서 쭉 이게 기본 준비는 돼 있고, 응급 대처를 하는 게 자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강의장에서 제일 그 진행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뭐냐면, 본인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강의할 때. 안에 있는
학생들 시선 있죠? 학생들 시선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전체를 다 동시에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경험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안에서 제가 앞에 이야기 하다가 저쪽 이야기 하다가 하면서 전체를 다 보잖아요. 그러면 아 지금 누가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자기 화면에다 다른 거 주고 다른 분이 하는구나. 어떤 분은 메모하고 어떤 분은 자기 거 준비하는구나.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장악이 되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놓치면 자기 것만 가는 거예요. 진도를. 그럼 아무리 준비를 잘해와서 자기 거 진도 나가도 이미 시선 뺏기면 그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인이 그런 훈련이 되셔야 되고 그러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설정 튜닝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그 다음이 환경에 대한 거예요. 환경. 환경은 뭐냐면 주로 우선이라든가 아니면 전원 이런 것들. 요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미리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충전을 제대로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충전 안 되면 학생들이 어떤 반응 보이는지 아세요? 미리 얘기하지. 충전하려고 나가요. 감이 있는 거예요. 충전하려고. 왜냐하면 자기 받을 전화 있어서 중요한 거. 그런 학생들까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실 때 물론 그거 강제해갖고 뭐 싹 감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감기 진행하는 거 있는데 그거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가둬놓는 거고. 어쨌건 전원 미리 충분히 충전해갖고 오라고 그러고 안에 무선 상태 있죠. 무선이든 그 다음에 랜선이든 이런 부분들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랜선이 이제 내 쪽을 확보를 하는 거죠. 감사주어. 그렇게 해서 무선 상태가 속도가 빠르면 그러면 또 하나가 또 해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때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료를 다루는 게 굉장히 문화적이에요. 자료를 한 군데 몰아놓는 게 좋아요. 많이, 저는 많이 쓰는 게 드랍박스. 드랍박스를 많이 쓰는데 그래놓으면 스마트폰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에서 하고 이렇게 전부 일치가 되고 한 군데 다 몰려있으니까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또 폴더명을 만드는 기술 같은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지나간 강의에 대한 거는 폴더를 전부 다 묶어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다 옆으로 뺐어요. 그래야 화면이 깔끔하니까 최근 강의가 앞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고 공유하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훨씬 수월한 부분이 많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자료에 대한 장악이 완전하게 돼 있어야 돼요. 자료에 대한 게. 데이터가 강의 시간에 따라서,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안 쓰고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기본 필터하는 건 아니고 나머지 되는 게 준비가 탄탄한 것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료 쪽을 충분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1단계예요.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몸담이 이게 스피드를 잡아내는 거, 스피드를 확보하는 거, 이게 1단계예요. 강의 계속 들으실 의향 있으세요? 들으실 거예요? 네. 계속 할게요. 10분 쉬었다가요. 쉬는 시간 동안, 아까 시트들 완전하지 않았던 그냥 부분 다 채워주세요. 아니,
돌아오셔가지고 딱 탁. 진영님하고 정경님이 그쪽 라인 다 책임지시는 거고, 5월이 계시는 거고, 이쪽 라인, 여기 뒤쪽 테이블들이 저 앞쪽 라인 계속 책임지시는 거예요? 네, 같이 하실 거죠? 당연히 하죠. 미경님, 아시죠? 여기, 여기서 이쪽 라인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 스마트폰은 못 하고, 스마트폰 더 가자, 이제. 저도. 어저께 김희정 원장님이 힘바가 확 생겨버렸어. 자료만 공개됩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C1이 발표할 자료를 올려만 보게해주는 게 C1이고, 그것을 설명해버리면 그걸 찍어놓으면 그건 C2예요. 시작할까요? 네. 아직 안 들으셨는데요? 네. 아직 안 들어오면 제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 문제를 저희가 여기 9시 맞아서 하고 있는 있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단 쪽 부분들은 이런 빌딩이 몇 개 있습니다. 1930년도부터 원래는 크리스천 쪽에서 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1970년대 와가지고 그 국가 쪽에다가 기부한 거죠. 재단을 기부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빌딩의 임대 수익이 몇 개 있어요. 공정 중에 한 몇 개 있는데 그 임대 수익을 가지고 이제 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생각보다는 아주 체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간단하게 어린 재단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또 이런 재단을 통하는 또 기부단체가 있는데 그런 기부단체하고 같이 그렇게 쪼인 것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냥 이 사업을 다른 나라에서 돈을 대 라고 이럴 때 그런 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린 재단에 통해서 왜 그러지? 어린 재단은 하나의 브랜드죠. 우리 노란산 중소기업이 노란산이라면 어린 재단은 최고산. 예? 아니, 이렇게 바꾼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재단 용법이 어린 재단이라는 거죠. 자, 모니터 꺾어주세요. 어머니. 자, 아까 첫 시간에는 스피드 이야기 드렸죠? 네. 그죠? 예. 두 번째에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전 포스팅. 인쇄물로 해가지고 자료를 나눠주게 되면 보통 고재나 인쇄물 이런 걸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는데 소리도 안 나고 동영상도 없고 그 다음에 작동도 안 되고 이런 것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종이 쪽이지, 그죠? 그리고 비용도 이쪽에서 더 많이 들어가고 신경도 더 쓰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포스팅을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블로그가 장점이 컴에서는 컴화면으로 보이는데 폰에서는 뭘로 보여요? 폰에서는 폰화면으로 보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전 포스팅은 꼭 블로그에다 이렇게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지금 수업 진행할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개요나, 그 다음에 공기부여 요소가 안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되면, 그러면 뭐뭐뭐를 당신은 받게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요게 명시된 포스팅을 당연히 처음에 돼 있어야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포스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지도상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을 시켜주고, 스터디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블로그 포스팅이 그거에 관련된 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 전체 맵이 있죠. 전체 맵. 내 학기든지 아니면은 내가 진행하는 과정 전체가 여기인데 지금 당신이 이번 시간에 와갖고 하게 되는 거는 요 위치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알고 수업을 시작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집중도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스마트폰에서는 화면이 작으니까 그거에 맞게 잘 보여야 되는데 카테고리만 잘 잡고 글 순서만 잘 잡아놔도 그거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 포스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미리 알려줘가지고 꼭 읽고 오거나 들어와서 쉬는 시간에도 앞에다 띄워놓은 화면에다 각자의 어느 주소 들어가서 확인들을 하라고 그렇게 해놓으면 폰을 일단 화면을 해당되는 블로그 화면을 먼저 띄워놓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진행한다라는 게 인상이 되면 다른 화면 띄워갖고 멀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 화면을 고정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전 포스팅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체 중에 어디에 와 있고 이번 시간 하면 당신 인생에 무엇을 갖게 된다라는 게 또렷하게 딱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다 그럴 것 같은데 강의하면서 그렇게 안 돼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사전 포스팅 블로그로 어디가 보내놓는 그래야 폰에서 확인이 되니까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오늘 오시자마자 뭐 하셨어요? 여기 오시자마자? 출석 가셨죠? 네. 뭔 이야기 하셨는지 이해되세요?
네. 반드시 전원의 프로필을 확보하는 작업 있잖아요. 그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들어와 있는 사람이 200명이면 200명 프로필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CC 그거를 전부 다 제대로 이용을 200명 걸 어떻게 해 그러는데 훈련되면 통수가 있어요. 왜냐, 나는 스마트폰 갖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갖고 보통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화면상에서 200명 정도는 컨트롤이 돼요. 특히나 정렬 기능이 안에 들어있죠, 그죠? 네. 이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여기 오신 분이 지금 몇 분이세요? 거의 한 20명? 20명 정도 넘죠? 네, 네. 예. 근데 이분들이 자리 배치나 이런 걸 하는데 딱 이게 틀이 잡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컨트롤 할지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근데 와갖고 각자 알아서 자기 안고 싶은데 안 된다. 컨트롤이 안 돼요. 예.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해내려면 프로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시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시트가.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구글 시트는 폰에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잘 되죠? 들어가서 추가도 할 수 있고, 있는 거 변경할 수도 있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게 웹 형태로 해갖고 반출도 되니까. 강의 오지 않은 사람들이나 나중에 기록으로 남기거나 이걸 다 통째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강의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를 할 수 있는데 프로필 확보 라고 써주세요. 프로필 확보. 프로필 확보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강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상에 갖고 있는 거점을 확보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온라인상에 갖고 있는 거점 확보. 프로필이 뭔지, 블로그가 뭔지,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고요. 요거에 약간 부대적으로 띄게 되는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예요.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 왜냐면 트위터도 채널 중에 하나죠. 그죠? 네. 근데 또 하나가 전화번호, 통번호를 안에다 함께 갖고 이메일도 갖고 해가지고 채널 자체로 확보를 다 해보시면 되고요. 프로필을 죄다 확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컬럼이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로필 평가. 프로필 평가지 있잖아요. 지표하고 평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가 그걸 채울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아 그러면 한꺼번에 200명을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거나 정렬하거나 이게 안 돼요. 정렬은 뭐가 구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칸이 비어있는지 차있는지 숫자가 높은지 낮은지 아니면 뭔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면 짧은 시간 안에 자수하고 진행하는데 복잡한 것 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이거 프로필을 확보하는 거에 마지막으로 구글 시트 있잖아요. 구글 시트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줍니다. 시트를 사용하는 거를 아까 이야기 드린 거는 개인별 온라인상의 프로필 확보,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 그 다음에 아까 공유하고 값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구글 시트밖에 없다. 제일 시간, 다른 부분도 있지만 시간 대비 효과가 제대로 돼 있는 거니까 수업에 진짜로 써먹을 수 있는 거, 돈 안 들고 사용자들도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 장점이 뭐가 있냐? 아주 엉뚱한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는 시트를 써요. 뭘까요? 알아가시는 분은 제가 알고 싶다. 공유. 저는 지금 컴퓨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그럼 제 눈에는 지금 사실 시트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럼 시트를 본 거는 누구끼리 본 거예요? 여러분끼리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시트를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장악하는 것만 사실 생각하는데 이건 앞쪽에 있던 이유고 진짜 중요한 거는 학생들끼리 보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연락처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프로필도 볼 수 있고 이게 다 돼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비어있는 사람이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구글 시트 없는 분들, 자기 시퀄 시트 없는 분들 이쪽에 딱 누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게 판단이 되니까 도우러 갈 때 어수선하지도 않는 거예요. 좌석 대신으로 있으면 도우러 갈 때 바로 봐가지고 딱딱딱 보고 서로 누구 옆에 앉아서 어떻게 하고 이게 얼추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가 또 있어요. 중간에 진도 표시를 거기에다 하게 하면 묘한 경쟁이 일어나요. 묘한 경쟁이. 그래서 서로 간에 이걸 하면서 어? 나만 비어있네? 어? 나는 뒤에서부터 더 빠르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채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 효과를 굉장히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앞에서 내가 알려주는 거 얼마 안 돼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서로 경쟁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단지 숫자로 한다 잡고 앞에서 막 평가하는 그 방식보다 시도에서 전체 현황이 서로 보여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자기도 노력하고 이게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그래서 시트는 스마트폰으로 이거 진행하기 위해선 필수사항입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재까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니까 예, 말씀하세요. 원래 시트는 뒤로 다 돌아갈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각자 거에서 컨트롤 Z 넘어가는 거 말고도 실제로 시트를 보시면 시트에 구글 시트 들어가 보시면 이력 관리가 다 되고 있고 그리고 지나간 시점으로 다 돌아갈 수 있게 안에가 이력이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복원 작업이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틀리게도 만들지만 시트가 틀어지면 고치게도 만들어요. 시트는 쫙 보면 어? 내 번호에 들어와 있는 게 내 번호가 아니네? 내지는 네, 누구 거 이메일 가짜로 넣었어요 이런 게 자기들이 알고 있거든요. 서로 찔러가는데 이거 바로잡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거기가 자동으로 돼요. 그걸 너무 많이 생리하려고 안 하셔도 되고 결국 백업 자료도 이미 다 있고 또 질문 있으세요? 계속 나가요? 네. 네. 예. 저 나. 질문. 예. 이거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항목을 챙기다 보면 뭐 빼먹고 이런 거 빼먹거나 실수하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많이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보통 가면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챙기시는지 그런 노하우를 싶어요. 이거 어떻게 다 챙기냐고요? 네. 전 못 챙겨요. 챙기는 사람은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하고 정확하게 해갖고 챙겨갖고 뭐 이렇게 하고 풀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준비해놓을 거는 준비를 해놓죠. 아까 보면 시트 전부 다 했고 예약이라고 전부 거기에다 타이핑 하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요. 사실은 다 제가 해놓고 왔거든요. 네, 그죠? 네, 네, 네. 여기 예약하신 분 보고 안에서 타이핑하고 소팅해놓고 정리해놓고 다 이렇게 해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는 사전 준비를 최대한 해요. 저는 제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체크리스트대로 떠나기 전에 그런 준비가 되니까 올 때는 어쩌고 와요? 이꼴로 와요. 이꼴로. 뭐 덜렁덜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체크리스트 있어야 된다. 그거는 기본이니까, 그거는 제가 강의할 사항이 아니어서, 네. 그건 강의 기본이니까. 그래서 너무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25인인데, 나는 50인인데, 50명을 또 말했어요. 네. 그 참석자들의 수준도 제가 소개하고, 수준도 뭐, 바라지도 뭐, 진행을 하는 요령이요. 항상 전체에 대한 걸 다 끌고 가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수과목이라는 게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이번 시간에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에 대한 거, 그것만 짚고 넘어가지, 모든 걸 다 챙기려고 하면 하는 것도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현재 이거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을 묶어갖고 따로 처리하는 거, 그거를 앞쪽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작이 늦었던 거예요. 아까 기본 부분 요거. 예?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앞쪽으로 이렇게 다 몰아가지고 여기 부분 몇 명 붙여 막 이거 다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해서 나머지 저 뒤에 있는 거 뭐 다른 거 비어 있는 거까지 다 할 수 있냐? 그럼 이제 수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닌데. 진영님 아까 그거는 제가 답변이 좀 된 건가요? 오늘 들은 걸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당연히. 체크리스트는 제가 이야기하는 자가 당연히 비즈니스를 하거나 본인 나름 뭐가 하시는 분은 다 가지고 얘기하시는 체크리스트는. 근데 생각보다 안 만드세요. 그러면 발전이 없고 나중에 지식 서비스나 창업 있잖아요. 지식 서비스 창업을 이쪽으로 갔을 때 자기 거리가 없는 거예요. 지식 서비스 창업의 제일 기본 거리는 체크리스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크리스트 한 답을 갖고 있으면 뭔 사업에서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건 넘어가고 시트 이야기 하는 거니까 마지막입니다. 시트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경험하신 진법이에요. 진법. 그러니까 오는 학생들의 자리 잡는 거 있잖아요. 요게 맨 처음에는 어려워요. 일정 분화가 될 때까지 자꾸 반발하고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앉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요. 근데 자리를 수업에 맞게 이렇게 만드는 문화를 반복해가면서 자꾸 해야 돼요. 아까도 영국님 기어이 여기 앉아있으려고 거기 분위기 잡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죠? 양옆에를 바라보면서 제가 여기 있어야 이분들을 도와드리는데 막 이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저렇게 바꿨잖아요. 그죠? 학생들한테 전원을 찾아가지고 끝날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대략 눈처럼 앉았는데 확인하고 나니까 아, 나 문제입니다. 이런 걸 보거든요. 근데 이 약간도 있고 수요해가지고 나를 줄 수 있다. 이거 봐서 앉아라. 이 사람은 한 번 꼽아보세요. 저 집에 프린터가 없거든요. 세 프로그램 그래서 뭐 이걸로 앉아라. 근데 가능하면 학생들 찾고 인생을 말고 이걸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젊은 친구들은 경험치나 자기 컨텐츠를 갖고 시장에 나가고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뒤지게 돼 있어요. 뭐 그 친구들이 유일하게 라임 오브 기득권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면 폰하고 컴 잘 다루는 거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게 코칭해가지고 자기 분야 받은 전문 지식하고 결합을 해서 그래가지고 시장을 펼쳐들어가지고 힘들어야 되니까 자꾸 우리 방식대로 흘러대는 것보다 내가 조금 불편한 게 좀 나아요. 그 다음에 진법 이야기 했는데 진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워. 예? 우리 병법이나 이런 데서 진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똑같아요. 좌석 배치.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좌석 배치인데 좌석 배치를 할 때 전체가 지금 아까 이것도 진짜 한 거예요. 그죠? 네. 예, 들어와가지고 이 진이 왜 중요하냐. 초보 같으면 오늘은 오늘에 맞는 진이지 이걸 매번 다른 데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달라요. 예, 근데 이런 진을 짜게 되는 거는 뭐냐면 새로 배우거나 자기가 할 부분들 있잖아요. 진도가 좀 느리거나 한 분들. 그분들은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잘 케어해줄 수 있는 쪽. 그쪽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제 쪽에 이렇게 모셨는데 근데 반대로 또 하나 보면은 잘 돌봐줄 수 있는 분들은 또 저 뒤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 새를 보는 거예요. 새를 봐가지고 양쪽을 갖다가 저는 뭐가 돼요? 저는 소양. 뭔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소양. 여기는 태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을 짤 때. 예, 그렇게 하고 요거를 전체를 딱 봐서 그렇게 하면 양쪽이 이렇게 하고 딱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양쪽을. 그러면 안에 온도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습니다. 선생님 소양 태음 어려워요. 여기 비교. 저쪽은 이제 그 반대로 균형을 해서 저쪽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거는 태양이 되고 저 안에는 이제 소음 꽂혀 있는 거예요. 예, 예. 아, 이 왜냐, 시트라는 게 완벽하게 그 사람을 표현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 안에는 소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업을 많이 아 케어해줄 케어해줄 사람이 여기 있다, 여기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있는.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만의 짐이 있는 거죠. 저쪽은 저쪽은 많이 짐이. 근데 아 이거는 말을 제가 너무 어렵게. 어 너무 어렵다. 아니 저는 이게 일반적인 경험. 헐. 어쨌건 안에서 하실 때. 요게 밖으로 신경이 벗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딱 옮겨가지 않도록 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이 작업을 해주시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원형진 있잖아요. 그걸 원래는 원진을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강의장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상의 원진을 만들어내려고 쓰는 게 원래 앞쪽 스크린이에요. 앞쪽 스크린이 뭔 역할을 하냐면 큰 스크린을 걸면 오는 사람들 모두로부터의 거리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실제는 앉은 자리에 상관없어요. 그죠? 접근성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실제는 원형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니까 빔 프로젝터에 그 다음에 PPT에 그거를 원래 많이 썼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게 하나가 없는 게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약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거고 강의장에 대해서 할 때는 이 배치를 미리 그때 상황에 맞게 이걸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근데 좀 비슷해요. 실제는 원리만 알고 나시면 비슷한데 왜 그렇게 되냐면 원형으로 이걸 둥글게 안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꾸 아도하게 원형을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똑같지가 않아요. 실제는 사람들이 아도왕을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아니, 그쪽에 아무래도 시선이 가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무게중심이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 쓰는 방법은 이쪽에 내가 진행을 하면 가장 원거리에다 충실하고, 그 다음에 실려주는 쪽을 두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 군데 몰아넣는 게 아니라 약간 분산되게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 그렇게 하고 나머지에 이제 나올 사람들이 들어갈 그렇게 해줘야 진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근데 시습형일 때랑 이론일 때랑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오늘 진행하는 게 완전 시습형이었다. 그러면 저는 요진을 안 짰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건너뛰는 진을 썼을 거예요. 일단 짝 그 홀수열 있잖아요. 홀수열을 시트 순서로 먼저 앉히고 그 다음에 짝수열을 그 다음 시트 순서로 이렇게 끼워 넣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걸 썼을 거예요. 그리고 시습부터 종류 따라서 평준화를 시킬 거냐 아니면 점점 고도화를 시켜서 소수를 배출하고 나머지는 쫓아오는 느낌으로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건너뛰고 또 건너뛰는 게 아니라 건너뛰고 역으로 건너뛰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배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국내에 제대로 연구하고 있는 게 저희 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교육을 나중에 필요하시면 따로 해드릴게요. 여기 시간이 길거든요. 다방지를 공부한다? 소음 공부하시길래 아니에요. 공부하시구나. 자, 그래서 자리가 중요하다는 정도는 이해가 다 되셨죠? 네. 자리가 중요하다. 네. 그리고 저희도 보통 가면은 앞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쪽 강의를 봤는데 근데 안에 있는 분들이 스마트폰 없는 분도 계시고 컴퓨터는 없어요. 근데 한 그때 50명이었나요? 몇 명 정도 들어왔는데 40명. 예,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는 없고 스마트폰 교육을 2시간씩 해야 되는데 실습까지 넣어달래요. 네, 이론하고 실습도 해달라고. 근데 스마트폰 없는 분도 상당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폰하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자리를 딱 짜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짰겠어요? 그때 짰던 거 하나만 이야기 드리고 요 이야기 이제 끝내기로 할게요. 예. 저희는 들어가자마자 앞에다 딱 써붙어요. 고수는 뒤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수는 뒤로. 이 말이 주는 느낌 때문에 보통 강의할 때 뒤쪽에 가서 사람들 많이 앉잖아요. 이거를 상당 부분 소화를 해줘요. 고수는 뒤로, 그럼 뒤로 가서 아니면 자기 고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구들끼리 웃긴다.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니가 보신다,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또 한쪽이 뭐냐면, 혼 없는데 나갔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 맞아. 아내가. 네, 사실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가, 준비가 된 건데,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안에서 잘 쓸만한 사람들이나 준비가 된 사람은 양이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하고, 진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때는. 가로방향으로. 이쪽을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쪼아가니까 앞에서 진행을 하면 서로 양쪽 보고 배우고 막 해가면서 그래도 끝날 때는 한 가지 생각은 심어줄 수가 있어요. 폰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 안 썼다가는 어떻게 되겠구나. 딱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안 짜놓으면 어쩌냐. 뒤쪽은 어수선을 하지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들끼리 떠들고 있다가 둘째 시간에 나갈 준비 하지요. 막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진이 안 씁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젊은 친구가 그런 차별하고 없으면 나중에 가서 뭐 먹고 살라고. 그 대신 할 때 방법은 알고 계세요. 자꾸 비용을 가며 비용 때문에 되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용을 강요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걸 모든 하고 기본은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스마트폰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새장비를 사지 마세요. 6개월 정도 지난 중고 제품을 구입해서 와이파이 버전으로 쓰세요. 와이파이 버전. 이게 제일 현실적인 솔루션이에요. 저희가 비용을 많이 해보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6개월 좀 넘어가는 중고폰들은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다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월 비용에가 결합대품만 나오면서 이걸 막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3G니 뭐니 이걸 안 쓰고, 그냥 와이파이 버전으로 쓰는 거예요. 최저통화료만 딱 적용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우선 인터넷 되는 데서만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이런 거는 다 쓸 수 있죠. 예? 다 쓸 수 있죠. 아, 쓸 수 있죠. 그 대신 우선 작업을 쓰는 데는 뭐가 뜨죠? 그리고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게 되죠. 테두리, 테두리. 이걸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아지죠. 어쨌건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와이파이 안 되는 데서 인터넷 써야 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요. 없을 때 해야 되는 것과 있을 때 해야 되는 게 좋은 습관이 돼요. 그래서 3G를 쓰는 사람보다 안 쓰는 사람이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여요.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자기 그 일을 처리하는 룰도 그분들은 있고, 근데 3G, LTE 이런 걸 다 쓰는 분들은 룰이 없어요. 아무 데나 쓰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더 발달하나. 와이파이만 쓰면 되지. 진영이 표정이 왜 그래요? 저 LTE, 3G 다 쓰거든요. 에그도 있고요. 아, 그거는 이제 하는 일이 그쪽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보다는 그냥 20%로 환경을 내주는데요.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20%로 환경에서 다 그냥 촬영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네. 아니? 다른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도 많고, 익스플로어 후버전 같으면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 제대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네, 해놓으면 막 엉망이냐? 그럼 일단 그 교육 환경에서 크롬을 세팅하는 건 아주 처음으로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크롬은 그냥 당연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롬이 원래 웹터들을 더 잘 지키고 있어요. 크롬 자체가. 그래서 그거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거 선물을 해주는 거잖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환경들이 있어요. 지역에서 공무원이나 안 되면 월급을 받는 사람이 운영하는 교육장이죠. 예. 그런 교육장에는 껐다 키면 전부 다 익스플로어로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뭐 완전히 끔찍한 환경이에요. 하면은 가가지고 설치하세요 뭐 하다가 정지 뽑고 오면 전부 익스플로어로 다시 나으러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는 주의하시는데 그 외에는 따라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떠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정도 해서 다시 이제 모니터도 막 많이들 틀어졌는데 틀어지시고 아까 시트들 있죠? 네. 시트들도 부족한 분들 서로 공감을 좀 더 채워주세요. 네. 그리고 들으신 거 꼭 포스팅 지금 하시는 거 있잖아요. 포스팅 잘 해놓으시고 포스팅 습관을 잘 들여놓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잘해요. 블로그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가보면 글이 한 개 있어요. 관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블로그에 로그는 있지예요. 그죠? 그런 중요한 거지. 일찍 꾸미고 있는 사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블로그는 기록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포스팅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여기가 바퀴가 하나 빠졌어요. 뒤로 안 찢었다. 이거 지금 자 여기 이렇게 돼요. 아 아까 질문을 선생님으로 하나 하려고 했는데 해소가 되셨어요? 아니 와이파이가 네 거기가면 진짜 스마트폰에 보면 무선이 가능하면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면 알려주는 옵션이 설정 안 다 들어 있어요. 그걸 꺼버리시면 티가 안 나는데 쓸 수 있는 곳에 가면 이게 딱 이렇게 표시가 상대 표시로 상단에 나오게 네, 거기에 나오게 안에가 옵션이 들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켜주시고 쓰시면 설정해서 그러면 와이파이 되는 데 가면 표시가 나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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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뒤에 문서가 조그맣게 이렇게 딱 달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때 잡아서 쓰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있으면 영수증 누르시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포시트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 바로 잡아드릴게요. 시포시트는 시트 자체를 수정하는 기능을 오픈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트 쪽을 오픈하는 게 아니라 시트에서 생성된 웹의 게시한 페이지 있죠. 그거를 게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시포시트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측 상단에 있는 공유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공유에 들어가서 주소를 따는 게 아니고 그거 잘못 딴 거고 파일 메뉴에 들어가시면 웹에 게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주소를 따시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어요? 방역팀 여기 게시 시작을 하세요. 게시 시작을 하는데 이것만 따서 하는 거예요. 시포시트는 남이 내 걸 수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공유 기능 부분은 열어주시면 안 돼요. 공유는 나 혼자 작성, 비공개 이게 맞는 거예요. 시포시트는. 그리고 공개해주는 주소는 뭐냐면 파일 메뉴 거기 가면 웹에 게시가 있고 그거 중에서도 혹시나 시포시트에 첫 장 시포시트만 쓰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데이터를 추가로 많이 관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페이지만 모든 페이지를 시트를 다 게시하는 게 아니라 전체 게시가 아니라 그 시트만 공개하는 게시 옵션이 들어있어요. 그걸 설정해가지고 쓰시면 보안이 더 강해요. 답이 되신 거죠? 집사할게요. 싶고 싶다는데 공유하지 말고 그만 그냥 게시하는 거 나도 안 되나?
구글 인증이 잘 안 돼? 구글 인증이요? 구글 박스에 유효 자료